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황소 황희찬 선수가 최근 계속해서 득점 스탯을 쌓고 있는 거의 뭐 인생 시즌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에서 또다시 득점을 터뜨리면서 리그 8호 골이자 시즌 9호 골 득점을 터뜨렸고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4위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득점 랭킹 3위인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탑5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 많은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 두 명의 아시아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2021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입성해 지금까지 두 시즌을 보냈고 첫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5골, 두 번째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3골에 그치면서 공격수로서는 당연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득점 기록을 남겼는데요.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금 이제 잘해질만 하면 폼이 올라온다 싶으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전력에서 이탈했고 반복되는 부상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던 황희찬 선수였는데요. 물론 올 시즌에도 황희찬 선수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9월부터는 부상 없이 꾸준하게 경기를 출전하면서 폼을 끌어올리고 있고 그 결과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5경기에서 8골 2도움, 카라바오컵 한 경기 한 골까지 포함하면 올 시즌 모든 대회 통산 16경기에서 9골 2도움이라는 정말 미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 선수 역시 지난 시즌 토트넘 아스퍼 팀 자체의 극심한 부진 그리고 손흥민 선수 본인의 탈장 부상 문제 때문에 시즌 10골에 그치는 부진에 빠졌었지만 올 시즌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14경기 출전 9골 2도움을 기록 센터 포워드로 포지션 변경 후 11경기에서 9골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둘 다 프리미어리그 무대 데뷔 후 역대급 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탑5에 3위 손흥민, 4위 황희찬 두 선수 모두 포함이 됐다는 사실인데 유명한 축구 통계 매체인 스쿼카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정말 엄청난 활약을 뿜어내고 있다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순위를 공개했고 많은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이 두 명의 아시아 공격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상위권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아마 이제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주 좋은 기대주이기 때문이다. 황희찬과 손흥민은 최고의 재능들이다. 한국이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한다. 펩 과르디올라는 황희찬을 더 코리안 가이라고 불렀다. 그때 한국을 이긴 것은 작은 업적이 아니었다.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트리오, 코리아. 이번 시즌 황희찬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손흥민, 모하메드 살라, 엘링 홀란드 뿐이다. 황희찬이 울버햄토 원더러스의 빅플레이어로 변신한다. 울브즈의 한국 셔츠 판매 수익도 황희찬의 영입 이후 엄청나게 증가했다. 황희찬 이번 시즌 리그 8호 골, 울브즈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파트너로 황희찬처럼 다재다능하고 열심히 뛰는 선수가 필요하다. 황희찬, 자신의 동포 손흥민을 따라가기 위한 또 다른 골. 전 라이프치히 선수인 황희찬은 울버햄튼과 번리 간 경기에서 득점을 터뜨려 리그 8골에 도달했으며 토트넘의 상징인 손흥민보다 한 골 뒤쳐졌다. 황희찬 말고 또 누가 있냐? 올 시즌 이 울브즈 공격수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단 3명뿐이다. 등등 많은 프리미어리그 축구 팬들이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이 두 명의 한국인 공격수에 대해 굉장히 놀라워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박지성, 이영표, 설기현, 이청용, 기성용, 박주영 등 많은 한국인 프리미어리거가 있었고 좋은 커리어와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은 계속 있어 왔지만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골을 터뜨려주는 선수가 그것도 두 명이나 동시에 존재한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런 역대급 폼을 보여주는 공격수 두 명이 있다는 게 한국 축구의 역대급 황금기 맞다는 생각이 들고 내년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반드시 우승이라는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